많이 왔어요? 딱 자리를 잡아주시네. 탔나보다. 탄 냄새가 나. 어떡해. 어떡해. 안녕 가필드. 오늘의 맞이는 가필드가 해주고 있어요. 귀여우두기.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오늘은 좀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 짱짱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부실해. 이거만 바꿔주면 되려나? 제 키가 165거든요? 165에다가 하나. 뺨! 새뺨! 165하고 새뺨 길이로 뭔가를 좀 집에 있는 것 중에 한번 뒤져봐야겠어요. 텐트 조금 치고 나니까 몸이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오늘 밤에 하옥나라를 잘 떼고 음식을 잘 해먹을 수 있을런지 약간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상태예요. 와, 이렇게 좋은데 텐트는 큰 거를 갖고 왔으면서 반밖에 안 쓰는 이 낭비의 삶. 남은 장작들. 얘도 바싹 말랐어요. 언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뭐야? 바닥에서 묻나? 이 자작나무 껍질이 불이 진짜 잘 붙어요. 해외 그런 동영상들 보면 이 자작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그냥 이걸로 불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소나무가 있죠. 껍질을 모아서
자작나무 요 장작을 사가지고 이 껍질만 남겨놓고 들고 다닌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서 그냥 천연 작화제로 들고 다닌 적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나가지고 살짝 좀 쌀쌀해져 오는 이 타이밍에 이 따뜻한 화목난로를 켜니까 기분이 한껏 좋아지고 있어요. 아, 좋다. 따뜻. 야, 왔어? 올라. 아니 지금 불 켜고 있어. 뭐 꺼줄까? 어구구구구구구구구구. 어? 코니 났다. 어서 오세요. 이거 좀 섞어서 먹자. 기다려요. 커피도? 먹었어요. 좀만 뒤로 밀어야겠다. 엄마, 오, 근데 와 나사가 빠졌어요. 와.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눈이야? 좋아, 찝었어. 장작으로 찝어서 고정을 해뒀어요. 누니야, 어떻게 생각해? 저기 위에가 탔거든요? 여기로 넣으면 되나? 이러면 되겠지? 어때? 좀 아늑해졌지? 아니에요. 이거 죄송한데 제가 먹을 거고요. 침낭을 먼저 깔고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누니가 너무 정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기요. 그게 아니라 저기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우선 침낭을 좀 깔아놓으려고요. 왜? 아주 귀찮게 구니까 불이 나게 나가버렸어요. 아늑한 버금가리. 좀 많이 흔들흔들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흔들었었어. 너 너무 자연스러운 입장. 오늘은 방석 카페가 하나만 딱 깔고 그러고 있으려고요. 아마 그거 말고 큰 핫팩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큰 핫팩을 위한 핫팩이라고 할까요? 마트를 갔더니 이렇게 완전 큰 전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칼을 좀 갖고 왔어요. 오늘은 요리... 어? 칼이 아니네? 이거는... 저건데?
뜸을 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갖고 왔다. 너무 녹아버렸어요. 버터였던 것.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전복구이. 살짝 탔어요. 어떡해. 전복은 신기한 게 어떻게 익으면 부들부들해지고 그리고 안 익었을 때 그렇게 쫄깃쫄깃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지? 오늘은 요거를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원래 레몬즙 엄청 좋아하는데 아까 마트를 갔는데 이렇게 병으로 파는 거예요. 처음 났나? 그래서 신기해서 오늘의 레몬즙은 딱 하나만 먹으려고요. 원래는 한 뭐 두세 캔 마시는데 짠. 저 밥이랑 딱 먹어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봄엔 역시 달래에 달래. 짠! 그냥 밥심이네. 가필드는 이거 엄청 잘 먹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안 먹었는데 얘만 입맛에 그래도 맞나 봐요. 뭔가 앞에서 지금 너무 열심히 얘가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뭔가 먹방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얘 가필드 입맛이 한 것도 사는 걸?
스킨펜을 안 갖고 와가지고 살짝 쌀쌀해요. 자, 니네가 따뜻한데 다 차지하고 있으면 언니는 어? 아야. 그래, 저 가운데 있어야지. 난 출로 몸을 데워보겠어. 애들이 왜 이 근처에만 있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여기다가 핫팩 넣어놓은 게 지금 완전 뜨끈뜨끈해졌어요. 곤이야? 팔 뻗고 주무시는 거예요? 둘이 남매 아니랄까봐 똑같이 팔을 뻗고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어요. 이곳이 핫플레이스라고. 이 사이 공간이 굉장히 따뜻하다던데? 좋다. 내가 굉장히 따뜻한 곳에 있었구나. 말끔하네 아주.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앞에 문을 완전 개방을 해놔도 춥지 않은 날씨라니.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 너도 그렇게 생각해, 가필드? 여기 애들이 살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어요. 저번에 초코도 살이 좀 많이 쪘고 겨울이라 그런가? 아닌데, 지난 겨울에도 봤었는데. 애들이 사랑받고 사나봐요. 자. 안 돼, 넌 안 돼. 너 많이 먹었잖아. 가필드가 식성이 엄청나요. 눈이 곤이도 먹어야지. 애들이 아까 추르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타서 주면 좋아하겠지, 니네? 마법에. 야, 오. 먼저 반응. 좋아. 자, 곤이. 안 먹어? 먹기 싫어? 뜨거워, 먹어. 애들이 그 약이 입맛 안 맞나봐요. 그러면 또 가필드에게 얘 너 오늘 포식한다 야. 분명 얘가 원래 낯을 좀 가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저한테 되게 적극적이에요. 지금 3시 뭐해? 뭐하고 있어요? 어? 논이는 아까 밖을 나가더니 어디를 갔는지 안 보여요. 가필드도 나갔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 곤이는 곤이 자고 있어요. 논이는 논이? 이 텐트가 점점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바깥 바람을 많이 쐬줘서 그런가? 곰팡이 전에 쓸었던 것도 좀 많이 애가 깨끗해졌고 애가 좀 멀쩡해졌어요. 소피야 다시 올 수 있겠니? 그치만 소피는 싫어할 것 같아요. 어디 가? 소피야! 어디 가?
딱 해야겠어요. 짠. 아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 들어가겠지. 오, 사이즈 완벽해.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직화로 예열 중이에요. 맞는데 이 와플팬에다가 와플을 해먹는 거는 처음인 상황이에요. 우와, 불이 지금 엄청 한껏 잘 올랐어요. 불이 너무 올라가지고 타는 거 아니야?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꼬리에 뭘 잔뜩 묻혀갔네. 뭐 하고 왔어? 어? 어, 탔나 보다. 어, 탄 냄새가 나. 어떡해. 연기 왜 이렇게 많이 나니? 어떻게 생각해? 어? 탔을까? 어떡해. 제대로 탄 것 같아요. 그건 뭐지? 와플인가? 여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맛은 와플이 이렇게 단단한 건가? 술 안주가 되긴 해요. 술이 막 먹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도 연료로서의 소임을 다해줬어. 한 가지만 더 하면 되지. 다행이다. 하나라도 너의 역할이 있어서. 그러면 이 연료 위에다가 다른 안주를 만들어 줬겠다. 여기 위에다가 다른 안주를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껴둔 고기가 있는데 직화로 다 구워주면 최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기 위한 과정이랄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넌 태우지 않겠어. 넌 완벽하게. 오,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보이세요? 완전 제대로 익었어요. 와, 오, 최고. 저기요. 저기요? 저 좀 부담스러워요? 되게 저 부담스럽거든요.
고기인 걸 정확히 아시는 응? 건가요? 아니 이건 제 건데. 나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나도 이거 술 안주로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언니는 고기 왜 이렇게 좋아하니? 언니야 얘 고기파구나. 고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니는 고기파. 그래서 이름이 고니인가? 고기는 네가 다 먹는다. 그래서 고니. 어우 다행인 게 제가 침낭을 또 안 빨았지 뭐예요. 한국말 알아듣니? 바로 뒤도는 거야? 되게 내외한다. 얘 좀 섭섭해요. 야, 고니. 고니. 냄새가 덜 나게 해서 제가 먹으려는 속셈인데 통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호의가 계속되면 들리라더니 나 지금 거의 고길동 아저씨야. 아이고 이뻐. 어우 근데 이쁜데 어떡해. 다른 캠퍼분들 화목난로에 갔다가 불탄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털만 완전 이렇게 꼬슬린 느낌? 뒤집어 까져요. 애교 둥이. 좋아? 언니 와서? 오늘은 술을 섞어먹는 날인가봐요. 추억의 예거밤을 사왔어요. 오늘따라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먹고 싶은 술이 좀 많았달까. 아, 왜 이렇게 달달해? 언니는 20대 추억을 더 살려볼게요. 20대 몽키비치의 추억. 야, 애기들아. 언니 한번 식당 안에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자. 침낭 안에 들어가 볼게. 짠. 넌 성공. 코니야, 어디가? 침낭 안에 같이 발라키 실패. 언니가 양말을 벗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침낭 안에 양말을 벗고 맨발로 딱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니? 아 귀여워. 이리 와서 일로 오세요. 안쪽으로 모실게요.
고니. 고니야. 졸려.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잘 때도 같이 붙어 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은 이렇게 핫팩 두 덩이와 함께 자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따뜻한 아가들아, 우리는 오늘 침낭도 열고 자야 될 것 같다. 날씨가 이제 안 추워가지고 침낭 열고 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알딸딸하다. 알콩이가 논의가 없는 틈을 타 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하고 있어요. 저 가패들 때문에 장작 불을 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오셨어요. 딱 불 켜니까 오네. 쳤어? 불 너무 예쁘다. 언니도 사랑을 원해요. 굿모닝.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불 피우고 그러느라 아침 인사가 좀 늦었어요. 뭔가 그런 뭐 좌백호 뭐 이런 것 같아요. 태야, 너는 아침부터 아주 활기차구나. 넌 누구니? 어떤 애가 이렇게 우니?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딱 자리를 잡아주시네. 행동해. 아이들아, 너희들은 고양이잖아. 아, 좋다. 논이야, 뭐 있어? 되게 뜨겁다. 논이가 밖에 보는 척 하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나요? 그냥 따뜻했던 것 같은데요? 개들이다. 날씨가 좋구만.
원래 제 옆에 한 팀이 와 계셨거든요. 새벽에 떠나셨어요. 갑자기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가시더라고요. 아늑한 전세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불이 잘 타는데 왜 이걸 뜯고 있냐고 지금 묻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 또 탔어, 또 탔어. 그래도 탔어. 너 너무 불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제 실패한 와플을 재시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알콩이가 왔나 봐요. 뭔가 반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죽이 좀 너무 퍽퍽했어. 이러면 퇴우지만 않으면 딱딱하지 않을 것 같아. 저만의 생각으로 방식을 찾고 있어요. 긁어야됐던 것 같아. 이번에는 이 안에 넣지 않겠어요. 또 금세 탈 것 같아가지고. 왜 근데 벌써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알콩아,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떻게 생각해? 어이구, 소화구멍이 뭐야, 꼬리 다 탄다. 뭐야, 괜찮아? 갑자기 왜 폭풍 애교야? 꼬리야, 아까 꼬리 탄 것 같은데? 오, 탔네, 탔어. 꼬실렀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조심 좀 해. 덜 익었나? 어, 덜 익었다. 해주겠어. 오, 성공한 느낌적인 느낌? 오, 송설무다. 기대 중이에요. 너무 제가 반죽을 무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맛있어. 응? 와플은 아침 식사용이었나 봐요. 아니요, 어제 안 해봤으면 오늘 아침에도 망했으려나? 여기 고양이들의 특징 보면 다 앞이 조금씩 그슬러져 있어요. 논이도 그슬러져 있고 이 콩이는 괜찮다. 콩이 잘 잤어? 저도 한숨 자고 일어나야겠어요. 다들 꿀잠 자고 있으니까 나도 졸리네. 덩어리들과
한창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엄청 마르지. 나도 그래. 아침 먹고 엄청 훅 잘 잤어요.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세상 모르고 꿀잠 잤어요. 은희는 밖에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눈이야,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깔끔히 다 탔네. 어제 이게 나갔거든, 나사가? 사야 되나? 이제는 중계침낭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 시기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랜턴거리 악동처럼 생겼는데? 악동 캐스퍼? 안녕.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오셨어요? 아니, 나가실 테면 나가시지. 왜 다시 오셨어요? 아니, 논이가 나갔다가 입구가 어딘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애들이 이제 이 텐트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야, 너 거기로 못 나가. 아까 가필드도 못 나갔어. 우리 곤인 나갈 수 있는데, 그치?